여기 쉽지 않아요? 너무 높은 데 들어가신 것 같은데 볼게 한번요. 아, 뭐 수익 그래도 냈네요. 30만 원에 들어가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푸른나무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정리해요. 자,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세요. 나오세요 지금요. 네. 엔드. 너 십자가 코로나 시냐? 어? 그거 이제 끝났어. 아까 매도 증가 풀어지잖아. 내려오잖아. 3,300원이요? 뭘 신경 써요? 50%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3,300원? 편안하게 벌써 4,000 정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이 자리 다 뚫고 가니까요. 신경 쓰지 마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방문약 코르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여러분들 강일용님이 산 거 얘네들이 다 알아요. 얘네들이 다 알면은 그럼 어떻게 했으면 강일용 씨한테 손해를 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강일용 씨가 못 따게 하기 위한 방법은 못 가요. 느낌이 없이 해야죠. 그리고 빠져야죠. 그죠? 빠지고 거래량도 안 터지고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 않아야 강일용 씨가 팔죠. 그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럼 지치면 강일용 씨는 이는 거예요. 안 지치면은 많이 먹는다, 안 먹는다? 많이 먹는다. 왜? 주식을 다 모았어요. 주식을 싸게 볼까요? 얘네가 비싸게 볼까요? 강일용 씨도 싸게 사야 되겠지만 얘네들도 싸게 사. 산 자리가 어디예요? 얘가 상장한 이유로 싼 자리만 보자고요. 싼 자리가 여기예요. 그죠? 높은 자리는 어디예요? 그냥 평균을 대봅시다. 그냥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기준을 이렇게 잡자고요. 본인이 산 구간이 몇 번째 칸이에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요 두 번째 구간이죠. 번호를 매길게요. 본인이 산 구간은 2번이에요. 그죠? 2번. 얘가 상장한 이후로 20년치, 20년치 기준을 잡았을 때 본인이 산 구간은 2번 자리에 2번. 그죠? 이 구간도 잡아준다 해도 이렇게 잡는다 해도 3번이야. 그죠? 이렇게까지 잡으면은 3번이죠. 8번에서 3번 안에 들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2번이나 3번 기준이 있으면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회사가 안 망한다면은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얘는 1번에서 8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에 어떻든 간에 8번이라는 데를 두 번 왔다 갔다 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왔죠. 8번이라는 자리가. 그럼 10년에 한 번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8번이 얼마냐면은 약 9,000원대예요. 그죠? 9,000원대. 그럼 내가 3,000원에 들어갔어. 자, 얘가 지금 10년은 주기로 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이요. 그죠? 2015년. 그럼 앞으로 향후에 5년 후에 여기 간다 그러면은 몇 배예요? 앞으로 한 번 더 오려면은 5년 후가 돼야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15년도에 왔으니까 앞으로 5년 더 있어야 간다고 쳐요. 이 구간을 10년으로 잡자고요. 어? 10년. 그러면 5년 안에 3배는 먹잖아요. 그죠? 뭐에서 3배 벌 건데요? 세금 안 내고 뭐에서 3배 벌 건데? 그런 마인드로 하세요. 그러니까 짧게는 이제 이 높이인데 여기까지는 가요. 6,000원까지는 가요. 짧게는. 이거는 돌파해요. 이걸 돌파하고 이 자리도 돌파를 하겠죠. 이게 매직 구간이니까 이 자리가 매직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6천원에서 6,500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0%는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리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죠. 뭐 짧게는 80%에서 100%고 짧게는 80%에서 100%고 크게는 300%까지 나오는데 뭐 신경을 써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망해, 안 좋아,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죠. 고민해야죠. 어? 망할 것 같으면 회사가 부도 날 것 같고 위험성 있고 그러면은 불안불안하죠. 그죠? 근데 이 20년치 상장한 얘가 이 상장한 게 20년 됐잖아요. 그죠? 회사가 20년 됐잖아. 20년치 역사를 보면 되잖아요. 항상 9,000원대는 갔었다. 그죠? 여긴 8,000원 갔었고. 그죠? 이 두 번은 9,000원대 갔었죠. 여기는 항상 간다는 얘기예요. 10년 안에 2011년도에서 지금 2015년도에 한번 가고 11년도에 갔죠. 그럼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 주기가 5년이잖아요. 그럼 여기 요 주기도 현재 5년이잖아요. 5년. 조만간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간격이 여기서는 3년. 그죠? 여기서 기준을 잡자고요. 17년. 여기 4년, 그죠? 4년, 5년. 이 기준에서, 그죠? 이게
날짜를 한번 보죠. 2016년이네요. 그죠? 2016년, 이게 11년, 5년이죠. 4년, 5년, 내년이면 5년이에요. 그죠? 내년이면. 늦어도 내년에는 치겠네요. 그죠? 늦어도 내년. 맞죠? 산자리도 하단이죠. 기간도 여기 4년, 5년, 현재 4년이죠. 어? 4년에 칠지, 5년에 칠지, 얘는 얘 마음이겠지. 그죠? 중요한 거는 4년, 5년 주기마다 친다는 거야. 기다리면 되죠. 뭐 걱정을 해요.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따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요. 마음 편히 기다려요. 지금이요? 바닥이라 볼 수 있죠. 그만 사요. 나 조금 전에 이거 8천만 원 들어가니까, 상해 에탄올 8천만 원 들어가니까 올리려다가 말어. 그만 사요. 조금만 사요. 조금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 많이 사지 마. 지금 봐봐요. 얘가 지금 8천만 원, 7천인가 8천만 원 집어넣으니까 올리다가 말잖아. 여기다가 지금 7천만 원 우리 회원 돈 넣어주니까 빼잖아. 돈 들어가면 누른다니까. 그냥 조금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요. 어? 왕창 사지 말고. 알았죠? 4천만 원 샀으면은 한 2천만 원만 더 사. 4천 집어넣지 말고 한 2천만 집어넣어. 많이 사면 얘 안 가요. 얘도 따먹어야 되잖아. 얘도 따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 없어야 되잖아. 어? 자꾸 주식을 사면 얘가 열 받아 안 받아. 바닥에서 얘가 모으는 과정에서 자꾸 사면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싫어해. 그러니까 조금만 사요. 그러니까 알아서. 어? 항상 살 때는 끝날 3시부터 사요. 3시. 3시 이후부터 사. 3시 이후요. 나도 여기, 우리도 여기 들어갔죠. 이거 한번 먹고 요 자리 들어가서 3천 2, 300원에 사갖고 물탄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물탄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 그냥 나는 뭐 물탄 거 기준을 안 잡을 거야. 그냥 일로 잡을 거야. 그냥. 3,300원으로 매수가 잡을게요. 현재 1,700원이로 잡고 600원이로서 그죠? 한 22%, 23%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30몇 프로 먹었죠? 이구원에서 먹은 돈 빼고 원금 집어넣었으니까 신경 안 써요. 기다려요. 네.